복분자 화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 전서,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방법, 조선요리법 되어 있는데요. 조선요리법에는 복분자를 복근자 화채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총 세 가지 기록이고요. 시의 전서 저자 미상이고 1800년대 말 복분자 화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복분자는 멍석딸기라고도 한다. 복분자를 깨끗이 골라 씻어 꿀을 채우고 꿀물을 진하게 타 넣고 잣을 뿌린다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복분자를 깨끗이 씻는다. 2. 이를 꿀에 채우고 꿀물을 진하게 타 넣고 잣을 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방신영 1954년 264페이지 멍석딸기 복분자 화채 늦은 봄 초여름 이렇게 되어 있고요. 5인분 기준의 원문 내용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재료 5인분 멍석딸기 한 옥 설탕 한 종지 꿀 두 큰술 물 다섯 옥 잣 2분의 1 큰술 만드는 방법은 멍석딸기를 복분자죠. 복분자를 물에 씻어 설탕을 뿌려놓고 2. 설탕물을 맛보아 달기에서 끓여 다시 차게 식혀서 꿀을 섞어넣고 3. 화채 그릇에 딸기를 담고 꿀물을 붓고 잣을 띄워서 넣는다. 비고 또는 꿀물을 붓지 말고 멍석 딸기를 깨끗하게 씻어서 화채 그릇에 담고 설탕을 넉넉히 뿌리고 우유를 부어서 넣기도 한다.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멍석딸기를 물에 씻어 설탕을 뿌려넣는다. 2. 설탕물을 맛보아 달기에서 끓여 다시 차게 식혀서 꿀을 섞어넣는다. 3. 화채 그릇에 딸기를 담고 꿀물을 붓고 잣을 띄워서 넣는다. 꿀물을 붓지 말고 멍석딸기 복분자를 깨끗하게 씻어서 화채 그릇에 담고 설탕을 넉넉히 뿌리고 우유를 부어서 넣기도 한다. 되어 있습니다. 네. 복근자 화채 조자호 1943년 103페이지 복근자 화채 원문입니다. 재료 멍석딸기 복근자 실백 설탕이나 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멍석딸기를 부서지지 않게 씻는다. 2. 설탕이나 꿀에 재워서 꿀을 타고 잣을 띄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